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제가 최고로 여기는 한국의 에코노미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김정호 경제TV, 아마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한 경제 전문 채널일 겁니다. 김정호 경제TV를 운영하시고 또 과거에 자유기업은 원장을 지냈던 김정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격 폭등,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 대책, 그 다음에 또 토지 공개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그런 주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늦게 모셨습니다. 아, 이거 최고라고 그래주시니까 이거 민망합니다. 정말 최고죠. 최고 아닙니다. 공 박사님 계신데 저야 뭐. 예. 네. 어쨌든 저 경제TV도 요즘에 많이 넣으셨죠. 한 13만 정도 되셨던데. 네. 그 딱딱한 경제를 13만 명이나 구독했으니까. 아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뭐. 네. 저야 뭐 꾸준하게 성장하시고 재미도 없는 거를 그렇게 봐주시니 여기 가끔 나오시면 제 생각에는 뭐 네. 무난하게 30만까지 갈 필요가 아이고, 아니에요. 그럼 감당도 못해요. 우선은 이제 그 요즘에 이 주택 시장이 뭐 거의 미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광풍인 것 같아요. 네. 네, 광풍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집값이 오르는 것 그 자체로는 뭐 그다지 그렇게 썩 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 있는 건데 그게 매물 움직임은 거의 광풍 수준인 것 같고 주택 지난 뭐 한 6개월 동안에 값이 오른 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화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1월부터 6월까지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거든요. 이건 아파트만 본 겁니다. 푸른색은 뭡니까? 푸른색이 이게 매매 가격이고요. 예. 주황색이 전세예요. 아. 전세 보증금 가격인데 이 푸른색을 보시면 전국이 2%예요. 2.04. 예. 6개월 동안 2% 올랐고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크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서울이 1.9 비슷하지요? 예. 그 경기도가 3.8, 3.9니까 좀 많이 올랐고 제일 많이 오른 데는 세종시예요. 7.6%니까 거의 8%. 여기는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인 것이고 전세는 한 1% 정도 올랐어요. 근데 지방을 보면 별로 안 올랐어요. 부산은 0이고 충북, 충남, 경북 같은 데는 오히려 마이너스, 약간 예. 마이너스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이런 건 아니에요. 예. 분위기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분위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매물 숫자예요. 매물. 네. 그럼 매물이 그럼 일종의 스톡이네. 스톡. 그렇죠. 쌓여 있는 거. 그러니까 매물이 쫙 나왔다가 쭉 빠졌다 그런 얘기는 집 안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집 안 팔겠어. 하고 분위기가 바뀐 건데 이게 각 지방별로 돼 있어요. 가장 좌측의 상단에 있는 거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좌측 상단이 서울이고요. 서울 그다음에 오른쪽이 부산, 대구, 인천 또 밑에 보면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왼쪽에 상단 맨 왼쪽에 있는 서울을 보면은 서울을 보면 매물이 급락했네. 이게 6월 중순쯤 피크에 올랐다가 예. 쭉 빠지기 시작하죠. 다 매물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대책, 무슨 710 대책 뭐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매물들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네. 한 분이 김하늘이란 분이 네. 댓글을 남기셨는데 네. 지방은 폭락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방을 보면 네. 부산을 한번 보시라고요. 부산은 매물이 안 빠졌어요. 그 계속 올라가네요. 예, 위에서 두 번째. 예, 그렇죠. 인천도 별로 안 빠졌고요. 예. 이 보면 울산도 별로 안 빠졌어요. 많이 빠진 데가 서울과 예. 아래 제일 오른쪽 아래 하단인 세종시 두 번째. 네. 하단 두 번째 예. 세종시. 그러니까 그것만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시골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예. 요게 이제 시골인데. 예. 네. 첫 번째가, 그러니까 도우 지역입니다. 위에, 상단에. 상단에 왼쪽이 경기. 경기. 그 다음이 강원.
강원. 충북 같은 데를 보세요. 계속 매물이 올라가네. 올라가고 있죠. 위에 그 노영민 번째. 비서실장인가 하는 사람이 예. 팔았던 데 여기 예. 충북이잖아요. 청주. 청주. 예. 다 여기는 팔라고 내놓는 거예요. 위에서 네 번째는 그거는 매물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는 충남. 거예요. 충남. 예. 또 그 밑으로 내려와 보면 아래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가 전남. 전남. 전남도 쭉 늘죠. 예. 경북도 늘죠. 경남도 늘죠. 제주도도 늘어납니다. 제주도도 엄청 늘어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울, 세종시, 경기도 여기만 몰린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다 팔아치우고 거기로 다 몰려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건데 약간 조금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지난 그러니까 2019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고가 아파트들이 계속 올랐어요. 근데 지금 새로 나타난 패턴은 고가 아파트는 약간 주춤하거나 조금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뭐 그 새로 지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예. 거기는 약간 주춤하거나 조금 떨어지면서 그 대신에 중소형 중저가 아파트들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새로운 좀 패턴인 거죠. 그거는 어떤 의미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 대출 규제가 15억 이상은 대출 금지잖아요. 예. 전혀 안 되고요. 예. 9억에서 15억까지는 LTV 비율이 40%에서 20%로 떨어졌어요. 그 대출을 잘 안 해줘요. 근데 9억 이하로는 LTV가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Loan to Value Ratio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 집값 중에서 대출 할 수 있는 금액을 원래는 40%였었는데 그거를 15억 이상은 0. 한 푼도 안 해줘요. 그리고 15억부터 9억까지는 20%까지만 해준다. 9억 밑으로는 변함없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9억 밑 밑에 있는 그 집들만 사구나. 예, 론을 받아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소위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나은 그 싼 약간 상대적으로 싼 집들의 가격들이 올라가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강북구, 뭐 도봉구 이런데, 예, 그런데 은평구 이런데 집값들이 이제 올라간다고. 아, 그래서 강북에서 그렇게 막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그런 규제 효과구나. 예, 규제 효과입니다. 규제 효과인데. 우선 이 가격부터 먼저 쭉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지금 단기적인 효과예요. 예. 규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규제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장기적인 효과를 보면요. 이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1986년부터 집값의 추이인데 네, 2020년 1월까지 쭉 본 거거든요. 네, 여기서 주황색이 서울의 강남 지역이고 예. 회색이 지방 6개 도시이고 또 파란색이 서울의 강북 지역이에요. 보면 서울의 강남 지역 비싼 데가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지역일수록 더 많이 오르는 패턴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가 꼭 이런 건 아니에요. 비싼 지역이 꼭 더 많이 올라야 되는 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 건 오히려 비싼 지역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흥미로운 거네요. 네, 아주. 근데 그 패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네. 자, 요거는 아파트만 본 건데 아파트만 예, 아파트만 본 건데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강북 지역은 별로 안 오른 거예요. 여기는 강북 아파트잖아요. 강북 예. 아파트 4.23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 옅은 주황색으로 돼 있는 강북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강북 지역은 30년 전과 비교해서 거의 변한 게 없다. 이거. 아파트는 올랐는데 아파트는 한 연립주택은 거의 변한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연립주택 단독주택은 실질적으로 떨어졌어요. 아파트만 오른 거고 특히 강남의 아파트가 오른 거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집이 부족한 게 뭐가 부족한 거냐? 집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고 강남의 아파트가 부족한 거예요.
비싼 아파트. 네, 강남에 비싼 아파트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네, 그 핵심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데서나 공급해가지고 해결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읽어야 네. 해법을 찾을 수 있는데 네. 강남에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다. 예. 네. 그게 지난 한 30년간을 놓고 보면 그게 대세이고 강남에 비싼 아파트가 오른다라고 하는 게 대세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나타나는 단기적인 규제 효과는 강남의 비싼 아파트들이 좀 주춤해지고 그 대신에 강북에 있는 한 9억 그 밑에 있는 아파트들 값이 오른다. 그것은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다. 왜? 그거는 규제를 안 하니까. 다른 건 규제를 하고 그것만 규제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기는 사야겠는데 이제 그런 규제를 덜 받는 쪽으로 가서 사게 되는 거죠. 그럼 만일에 이제 정권이나 이런 것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네. 그런 뭐 그 경제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네. 규제가 무용지물화되면은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다시 강남에 그런 너무 비싼 아파트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주택을 서둘러 가서 매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좀 잘 고려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네. 그냥 분위기에 편성해가지고 가다가는 예. 나중에 상투를 잡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대세와 이 정부에 나타나서 이 정부에 들어서 규제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들과는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네. 대세로 하게 되면 근데 하다 보면 초조한 경우들이 많죠. 왜? 이거는 규제 효과가 사그러든 다음에 몇 년, 그러니까 이건 10년을 두고 나타난 그런 효과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초조하지, 이제. 네. 아주 그게, 이런, 그, 장기간에 걸친 트렌드를 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네요. 판단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택이 많이 남아요. 사람들이 원치 않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강북에 연립주택만 해도 그렇다고. 그거 누가 가고 싶어 해요, 거기. 신혼부부들이 거기 가서 그 집을 사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다.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주택보급률이 뭐 110%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그게. 왜? 별로 원치도 않는 주택들이 뭐 태반이기 때문에. 진짜 원하는 주택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한 20,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2018년 2018년과 2018년에 주택 가액을 1분위부터 10분위로 이렇게 쭉 나눠 놓은 겁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게 가격별로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냐? 아, 재산. 소득 예. 소득 그러니까 주택을 얼마어치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10등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1분위는 최하위가 2,600만 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 최상위 10%는 9억 7,7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걸 쭉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옆에 증가율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증가율입니까? 네, 증가율입니다. 네. 그럼 2017년 대비 2018년입니까? 요거를 보시면 이 표를 그 앞에 조금 전에 이걸로 만든 건데, 그러니까 2018과 2019를 비교한 거예요. 네. 네. 2018년 대비 2019년.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표고, 네. 요거는 이제 그거를 네. 보기 쉽게 해놓은 거거든요. 2018년 자. 대비 2019년의 네. 증가율. 2019년인 거지요. 아, 저게 또 재미나네. 가장 주택을 많이 가졌다기보다는 뭐라 그러나 아무튼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증가율이 11%예요. 10.9%.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떨어지죠. 예. 4분위가 되면 0.7, 0.9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의 안 올라. 예. 그런데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주택가액이 늘어나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비싼 집값이 오른다는 거죠.
비싼 것일수록 더 많이 오른다. 그것을 이 재산가액이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인 거예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불만이지. 네. 아니 왜 저자들만 저렇게 더 부자가 되냐. 이게 지금 이 불만의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뭐 무슨 집값이 많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내 집값은 많이 오르면 좋아요. 김현미 장관이 그저 지역구인 일산 거기서 그 일산 주민들이 막그 대모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값이 안 오른다. 왜 우리 동네 집값은 떨어뜨리냐는 거잖아요. 쟤네들 동네 집값은 오르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 집값은 올랐으면 좋겠고 남의 집값은 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심해요.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내 집값 오르고 내리는 거에는 관심 많지만 남의 집값은 그다지 그렇게 관심들이 없어요. 그렇지. 우리나라는 이게 유독 심해. 그래서 남 집값 올라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심리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자들은 표 얻기 위해서 그 대중의 그 질투심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자들한테는 온갖 지금 거의 뭐 도둑 수준까지 왔어요. 강도 수준까지 왔어요. 지금 정책이라고 하는 게. 무슨 헌법에 소급 입법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배악이라고 보면. 예, 그냥 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막 질러. 22번이나 질렀는데도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그 부동산 시장의 앙등에 지금 말씀하신 걸 이제 파편처럼 좀 나누셨는데 네. 지금 두 가지 그래프가 핵심 같은데 네. 그 두 가지 그래프를 좀 압축해 가지고 문제의 핵심이 뭐다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는 이거다. 장기적인 추세는 강남에 아파트가 오르는 거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모든 5천만 국민들의 불만인 거예요. 이게 왜? 왜 쟤네들 것은 오르고 내 집값은 안 오르냐라고 하는 게 이게 불만의 근본 원인인 거죠. 왜냐하면 당 그래도 그럴 것이 지방 6개 도시 아파트 별로 안 올랐죠. 강북 아파트도 별로 안 올랐죠. 강북의 연립과 단독까지 합치고 나면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참 정치적 해법이 좀 힘드네요. 예.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수단들을 다 썼잖아요. 온갖 수단들을 다 썼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는 뭐였느냐. 지금 바로 이 매물 추세에서 보고 있듯이 서울, 그중에 강남, 그다음에 경기, 세종시 여기는 매물이 자취를 감출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안다. 여긴 또 오른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왜냐? 자,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잖아요. 그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잡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요 문제는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임대주택과 관련돼서 다시 말씀을 조금 이제 나누겠지만. 이따 그럼 나누시고. 네. 예. 그럼 이렇게 정리 정도는 된 거네요. 예. 예. 자, 근데 다주택자가 그러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어디 집을 파냐? 서울 집은 안 파는 거예요. 세종 집은 안 팔아요. 예, 조금 이따 이제 그걸 한번 네, 논의를 네. 하시죠. 예. 그럼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네. 어쨌든 뭐 얼마 전까지 임대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주택자들은 범죄인 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실제로 범죄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래가지고. 참나, 기가 막혀. 그리고 요 다주택자 문제는, 이제 다주택자를 또 규제를 하니까. 네. 하,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네. 나는 요즘에 그 젊은 분들 보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러니까 참 안 됐어요. 어떻게? 근데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30대, 40대 초반에 그 이 부부들의 지지표, 그게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30대, 40대에 내가 지금 집장만 해가지고, 집장만 해서 앞으로 내 노후도 뭐 마련을 해야 되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일관된 사고를 해야, 그래야 진짜 자신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엉망진창인 생각, 예를 들어 나 당장 집 줘,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해줘,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요구를 하게 되면 자기들 망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다고, 지금. 지금 상황이. 예, 상황이 그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주택자 딸이 잡아라. 내가 집 사게 해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정책을 밀고 가는 그 계층은 30대, 40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대외 정책을 끌고 가는 거는 그 주사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3, 40대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그들이 일관된 사고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만족은 안 되는 거지. 왜? 이게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하고 맞지를 않거든요. 그 시장하고 전쟁을 하라는 그런 요구를 계속 요구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3, 40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 그게 봐요. 맞추어서 이제 정책하는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움직이고 네.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그 요구가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번째까지 왔다는 이야기. 예. 한번 말씀해 보시면 지금 다주택 문제가. 예.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핵심인데. 자, 이게 여기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전국이고요. 오른쪽은 수도권이거든요. 예. 예. 전국에 우리나라에 2,080만 호가 있습니다. 2080만 주택 호수가. 네. 그 중에서 자가 점유, 자기가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1200만 호예요. 그러면 나머지 880만은 어디 저 세에 들어 살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공공임대가 300만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580만이 남는데 그게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사냐? 그런 거는 그분들은 새 집에서 산다는 얘기죠. 전세든가 월세든가 어디서 가서 사는 거예요. 공공은 임대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럼 580만이라고 하는 이 집은 뭐냐? 이게 다주택이에요. 수도권을 보면 더 많아요. 오른쪽 게 수도권인데 수도권의 주택의 호수가 960만 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자가 점유율은 480만이에요. 절반에 딱 49.9%. 그중에 공공임대가 170이고요. 민간임대가 310이에요. 이 민간임대라고 하는 건 다주택이에요. 이게 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그렇죠. 예. 이 중에 일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거고 또 일부는 안 했을 거고. 네. 자, 그런데 이 310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수도권에. 310만 가구가 수도권 같으면 310만 가구가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다주택자 다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뜻대로 하고 싶다면 당장 이 사람들 잡아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하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 시장 자체가 없어지겠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딘가 누군가 뭐 글쎄요, 뭘 할까요, 여기다가? 아마도 자식한테 주는 사람 많을 거고요. 벌써 이제 정녀 같은 게 많아지니까. 예. 그리고 예전 같으면 자기가 집이 있더라도 좋은 데 가서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다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민간 임대라고 하는 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네. 가격이 올라가죠. 지금도 보면요. 여기에 그 그래프가 있나? 요건데 이게 전세 매물이에요, 지금. 서울에. 예, 전세 매물인데 요게 4월 달부터 5월부터 해 가지고 쫙 빠지잖아요. 전세 매물이 쫙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 굉장히 속도가 빠르네요. 네. 그러니까 전세 이제 안 되겠는데?
뭐 다른 걸로 돌리든지 아니면 뭐 비워두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을 찾든지. 4월 10일부터 아주 심각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매물은 분기가 되고 가격은 오르죠. 오른다는 이야기가 예. 아주 아우성이 나올 수밖에 예. 없구나. 근데 앞으로 저는 더 할 거라고 봐요. 매물이 그러니까 매물 이게 좀 당장 집값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걸 예상하고들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박사님 그 전에 네.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시죠. 임대 예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에서 지금 그 자가 점유가 480만 호. 480. 예. 자기 집에서 자기가 들어가 사는 그러니까 사람. 민간 임대가 310만 호. 예. 310만 호. 그게 지금 호. 다주택자를 범죄자로 모신다는 이야기는 민간 임대 310만 호를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저 없애면 그 시장 자체가 없으니 그러면 저기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죠. 그렇죠. 저기 사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매물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그다음 주시 한번 넘겨보시죠. 네.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네. 이게 4월 10일 이후에 급속하게 줄어드네요. 예. 그거는 이제 그 행위 주체들이 미래를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임대 주택에 대한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 예, 매물을 걷어들인 거예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 보호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예. 뭔가 지금 정리를 하는 중이겠죠.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예. 자기가 들어가서 살거나 예. 그렇게 하면은 결국 수요가 즉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죠.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고 하면 그러면 가격이 폭등하겠네. 예.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네. 그렇죠. 집을 사기는 더 어려울 테니 그 새 들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꽤 높은데 그러니까 이 전세에 대한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들고 그러니 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당분간은 이 집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엄청난 충격이 있다든가 그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다주택자가 줄어들게 되면요. 집이 안 지어져요. 조금 전에 그 말씀 다시 해보시죠.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집이 안 지어진단 말이죠. 아, 그 재미나는 네. 이야기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 집을 사기 위해서 새로운 집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나 세 줄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에 나는 투자해가지고 투자하는 거지. 내가 임대 사업을 할 거야. 뭐 나이 든 사람 중에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주택을 분양해도 분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어, 그럼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스탁 자체가 줄어들겠네. 예. 특히 스탁은 실수요 매매의 수요는 줄지 않는데 다주택 임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이 계속 줄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계속 전체 가격이나 계속 오르는 거겠구나. 거죠. 네. 그게 무슨 베네수엘라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했던지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 어쨌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은 시장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네. 시장과 전쟁을 하는 거고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걸 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출범을 해가지고 처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고했잖아요. 권장했잖아요. 어차피 시장에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건 필요하니까 그리고 정부가 그걸 다 충당할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다만 좀 질서정연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4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해라. 그리고 임대료는 뭐 몇 퍼센트 이상 못 올린다. 이런 제한을 갖다 걸었거든요. 그 대신에 뭐 취득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해서 부분적으로 혜택을 주겠다. 해서 권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다 뒤집은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팔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네. 국제 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초강력 규제겠네요. 이 정도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규제예요. 이게. 이건 정말 난센스예요.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한 정권 들어와가지고 3년 동안에 22번 뭔가를 바꿨다는 얘기는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더 기가 막힌 거는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더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이건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택정책을 하는 사람들 또 국민들의 사고는 사회주의예요. 굉장히. 근데 그 기반에 깔려있는 것은 시장이라고요. 이 두 개가 서로 잘 안 맞는 거예요.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이 잘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상한 정책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계속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파행적인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주택 공급은 줄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오르고, 예. 또 한쪽에는 뭐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주택 물량 공급이 안 되니까 계속 또 가격이 폭등하고. 그럼요. 그럼 예. 또 그냥 그걸 때려잡기 위해서 그냥 세금을 때리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 정부가 만약에 계속된다면 아마 저는 몰수나 인수로 가게 될 것 같다. 그런 그냥 막연하지만 그런 예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 정책으로는 도저히 어떤 결과도 얻어낼 수가 없거든. 하면 할수록 점점 꼬일 거예요. 시장에서의 그 결과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화가 나면 어떻게 될 거냐. 정말 화가 나면 아마도 옛날에 농지개혁 하듯이 이건 정부가 인수할게. 정부한테 팔어. 그리고 그 대금은 내가 증권으로 주택 증권으로 줄게. 뭐 몇 년 상환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충분히. 농지 정권처럼. 네. 아 뭐 지금 다수당 다 확보했겠다 뭐. 충분히 갈 수 있어요. 헌법 고치는 거 빼고는 다 할 수 네. 있으니까. 왜냐하면 정책을 하면 할수록 점점 결과 때문에 화가 날 거거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시장을 없애버리는 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없애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럼요. 원래 그쪽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없는 거. 예.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고 추미애 같은 사람은 뭐 중국식 토지 제도로 가는 게 뭐 좋지 않을까 하고 그 얘기를 딱 내놓고 못하지만 그냥 빙빙 돌려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뭐예요. 아마도 지금도 이 문재인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은 김수현 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을 텐데 그 김수현 같은 사람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중국식 제도예요. 근데 그 중국의 현실을 보고도 중국식 제도를 그렇게 참 추구한다는 건 정말 정말 그 사람들의 저는 지적 수준이 의심스러워요. 지금 중국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중국이 집값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참나. 그러니까 참 그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든 간에 그 이론이 있는 것은 검증을 받았으니까 그 이론을 돌리면은 어떤 정책을 쓰면 예상 가능한 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 이렇게 돌아갈 거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런 거에 밀어보면 거의 파국적인 결말이 날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뭐 결과를 얻으려고 할 텐데 정권이 체면이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야 이거는 다 투기꾼들 때문이야. 투기꾼들 너희 도저히 안 되겠어. 다 내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쪽 화살을 그쪽을 돌리고 예. 그다음 정치적인 그런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아마 국민의 한 50%는 정말 좋아할걸요? 그렇죠. 예. 박수 엄청나게 칠 거예요. 선거 바로 전날 재난지원금 뭐 1조 푸는데 예. 뭐 별 문제 없잖아요. 예. 뭐 선거도 조작하는데 예. 뭘 문제가 있겠어. 뭐. 우리 국민들은 그런 남의 자유에 대한 무슨 뭐 이런 가치관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기분 좋으면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뽑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재산을 존중하는 것은 자기 재산 귀한 것은 배우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 재산 소중한 거는 배워야 되잖아. 그렇죠. 훈련을 그러니까, 받아야 되잖아. 예,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핵심은 내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남의 재산을 존중하는 겁니다. 아주, 네. 아주 뭐 전국을 찌르는 이야기네. 남 재산을 존중하는 거. 네. 그게 그렇게 힘든가? 정말 힘들죠. 그게. 예. 왜냐하면 내 거 아니니까. 네. 그러려면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그러니까 개신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공화국으로 전향한 나라들이 그걸 잘하는 이유는 그런 신앙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이익밖에 없어요. 그 손주 키워보니까 손주는 그 이게 어릴 때 보면 그게 인간 본성이 어떻게 내재화되어 있다는 건데 자기애나 자기 소유욕은 태어날 때 바로 보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개화가 돼가지고 예. 교육을 받으면서 계몽되면서 다른 사람의 표현도 존중해주고 네. 다른 사람의 재산도 이게 존중해주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이 범위라고 하는 거는 나 자신과 내 자식, 부모, 형제, 좀 많이 가면 형제까지. 요 정도까지인 거죠. 아주 옛날 그 원시 사회로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 한 20, 30명. 요 정도까지는 보살필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다 적이에요. 다 적이고 뺏어와야 되고 또 그들 것을 뺏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아주 당연하고 그런 거죠. 그때 그 익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가족들에 적용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반대할 수 있는 자유라든지 의심할 수 있는 자유라든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그런 그렇죠. 문명화의 길이네. 그러니까 서유럽 또 북유럽 국가들이 그와 같은 도덕률을 갖추게 된 것은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게 깔려 있었고 그 위에서 또 개인주의, 자유주의, 철학 이런 사상가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자각하는 과정을 한 100여 년을 거쳐서 이제 그 과정을 거쳤던 거죠. 그 이제 옛날에 보니까 그 한때 젊은 날 사회주의 운동을 하셨다가 네. 전향을 해가지고 이제 대부가 된 그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이 쓴 대화록을 읽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오래전에 읽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민족에는 습성이 있대요. 네.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에는 그게 억제될 수 있대. 그런데 맞아요. 그게 아주 쉽게 복원력이 빠르대요. 예. 그래 다시 구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나는 지금 지켜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 홉스티드라고 하는 그 사회 심리학자가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양반이지만 그 양반 지금도 그 인터넷 들어가면 그 사이트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각 나라 국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사이트인데 예. 거기에 보면 그 여섯 개 기준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 집단주의, 인디비주얼리즘, 컬렉티비즘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되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예. 네. 근데 이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 또 영미계 앵글로색슨들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거로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대부분 집단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 중에 뭐 동아시아도 있고 남미, 아프리카, 중동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경제 체제를 보면요.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은 자기들 국민성대로 체제를 갖고 간 거예요. 남미 또 아프리카도 비슷해요. 다 전체주의 국가들이에요. 근데 아닌 나라가 있어요. 그게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에요.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이 나라들은 국민 성향은 집단주의가 굉장히 강한데 제도는, 경제 제도는 굉장히 개인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독재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역설적으로. 홍콩은 홍콩 총독이 결정했잖아요. 홍콩은 식민지 아닙니까? 싱가포르는 이광여 수상이 결정했고. 독재적으로 그야말로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고 대만은 장개석,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근데 이거는 인민의 뜻과는 관련이 없어요. 국민의 뜻과 관련이 없다고. 그럼 이제 인민의 뜻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되면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김종호 박사님 아니면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고담 준론이지만 네. 이걸 자산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습성을 잡을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다시 구습으로 돌아간다. 예, 참 중요한 메시지. 근데 홍콩 사람들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 원래는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새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영국식으로 계속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영국식 교육이죠. 예. 그러면서 한 절반쯤은 영국 사람들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들어요. 사고방식이나 네. 그리고 또 이제 언어가 예.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예. 언어가 이제 그 영어권을 영어를 쓰기 때문에 예. 영어 자체가 수평 언어잖아요. 예. 예. 그런 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화제를 좀 바꾸고 가지고 네. 그럼 지금 뭐 신도시를 건설한다 무슨 네. 뭐 갑자기 그냥 공급 확대책으로 획가닥 했는데 예. 그것도 너무 다급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거는 이제 공급 확대책을 하면 뭐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회의적인데. 회의적이에요. 아, 공급하면 역효과만 나요. 공급하면. 지금처럼 공급을 하면. 왜냐하면 지금도 공급이 많아요.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2000년에 1만 달러였을 때, 그때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가 1100만 호였어요. 근데 2018년까지가 최근 자료인데, 2100만 호예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소득은 만불이고 만불에서 3만불이 됐고 주택 수는 1100만에서 2100만이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은 거예요, 이거. 예. 자,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총량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부족한 건 뭐냐? 고가의 주택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네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자동차로 생각을 하면 무슨 저 뭐예요? 그 아반떼 이런 자동차가 아니고 벤츠를 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벤츠, BMW 무슨 이런 외제차들을 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국민소득이 1만 달러 할 때는 벤츠라고 하는 거는 재벌 회장들만 탈 수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타고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벤츠는 공급이 무한정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값이 안 올라요. 그리고 벤츠가 많아져요. 그 재미났네. 벤츠는 뭐 무한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값이 안 오르네. 예, 값이 안 올라요. 오히려 값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대량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값은 떨어지죠. 그런데 주택은, 자, 그러니까 자동차로 하면 벤츠에 해당하는 주택들을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거 아닙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네. 시장 원리에 따르면은 벤츠급 주택에 대한 공급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것들이 계속 값이 오르고, 그 밑으로 계속 값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지. 그런데 그 나라 정책은 계속해서 아반떼급 주택만 계속 공급하겠다. 그렇죠. 아반떼만 하니까. 공급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는 오버 스프라이가 되고 예. 과잉 공급이 되고. 그래서 일산에 그 주민들이 김현미 장관한테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동네에다가 하느냐. 그게 아반떼거든 다. 네. 아주 비유가 뭐 적절하네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본적으로 수요라는 것은 벤츠급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네. 계속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아반떼급 주택에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이번에 공급 확대책도 아반떼급 공급 확대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저기 정책에 보면 국민주택 규모 뭐 확대 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 저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혼부부들한테 뭘 어떻게 해준다. 뭐 다 이런 것만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난리가 난 주택은 그런 주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네. 근데 그러면 벤츠급 주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뭐 100층씩 올라가는 그런 주택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어떤 주택을 원하게 될까요? 녹지가 좀 있고. 녹지가 많아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병원 가기 쉬워야 되고 뭐 한 이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주택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 주택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그런 주택이 공급이 안 된 데는 또 사람들의 어떤 질투라든지 시기심이나 이런 것도 역할을 할 거고. 그게 결정적이죠. 아, 왜 저렇게 그냥 호화주택을 건설하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강남에 필적할 만한, 그러니까 강남에 살 수 있는
사는 사람들이 옮겨갈 만한 데가 만들어진 게 1988년부터예요. 그래서 91년부터 입주를 시작했죠. 그게 분당 시범단지 입주가 91년부터인가 그랬어요. 그때 수준에서는 그게 아 좋은 데였죠. 녹지도 넓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강남 사람들이 거기를 이주를 대규모로 이주를 했고 강남 집값이 3분의 1이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제가 거기 살았거든요. 아주 시사적이네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강남 사람들 수준은 계속 높아지는데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이사 가고 싶어 하는 도시가 만들어진 거는 한 번도 없어요. 없네. 네. 그죠. 그게 한번 나오려고 했던 게 판교였어요. 판교를 그래서 뭐 베벌리 힐스, 한국의 베벌리 힐스처럼 만드네 마네 뭐 이러고 있는데 그걸 또 경실련이 나서가지고 아무튼 이 시민단체들이 문제입니다. 경실련이 나서가지고 절대 안 돼. 그거 다 서민주택으로 돌려. 그래가지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캔슬 시켜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 결국 생각이 비난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비난한 대로 살 수밖에 없겠네. 결국 그렇게밖에.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나라의 주택 현상에 아주 뭐라 그러나요?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 고가 주택은 계속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계속 불만을 갖고 있는 이 문제는 이거는 국민의 사고가 일관성을 갖추기 전에는 또는 관심을 가지지 말든가 그러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올라가는 거는 벤츠급 주택이 값이 올라가는데 실제로 공급을 한답시고 공급을 하는 거는 다 아반떼만 공급을 하니 도대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상당히 시사적이네요. 그러니까 분당의 입주가 시작될 때 강남 집값이 굉장히 많이 내렸다. 네. 3분의 1이 떨어졌어요. 3분의 1. 정말 그랬어요. 네. 그 이후로는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저는 뺄 수 있는 사람들이 강남에서 이주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은퇴한 자산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50억 정도 있어. 그 50억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거기에 50억 정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아파트에서 굳이 살고 싶겠어요? 그렇죠. 거기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뭐 저 한 2, 3층짜리 타운하우스로 해가지고 정원도 널찍하고 그런 도시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뭐 저 병원도 그럴듯한 걸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갈 사람 많다고 봐요 저는. 사회는 계속 늙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 나와가지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근데 또 한 가지 핵심은 뭐냐면 끼리끼리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끼리끼리 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택 정책에서 절대로 용납 못 하는 게 바로 또 그거예요. 끼리끼리 사는 거를. 끼리끼리 사는 걸 용납 못 해요. 그래서 거기다 꼭 임대주택을 갖다 집어넣고 그런다고. 그러면 거기 누가 가냔 말이지. 평수가 아무리 넓어도 부자들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벌써 이 한혜숙님이랑 보니까 우리나라는 나라가 제대로 집값 떨어지게 하려면 시민단체부터 없애야 된다. 이렇게. 예. 네. 시민단체 없애야 되고, 네. 그 경실련 뭐 이런 데들요. 또 그 저 국민들이 좀 생각을 좀 일관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문제는 생각이네. 그런데 여기 김 박사님 팬들이 많네요. 그래요? 에릭힐 님도 나오고, 뭐. 와서, 우와, 여기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내공이 있는 에코노미스트 우리 김정호 박사님. 아이고 뭐 과찬이. 김정호 경제 TV도 이번 방송 보시고 들어가셔서 구독도 하시고 그렇게 또 후원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줘 보여드릴게요. 예, 하시죠. 요거 하나 하시죠. 요 사진을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이게 워싱턴 뭐 미국의 서버브의 전형적인 주택 단지들이에요. 이게 예 아주 익숙한 예, 예
자, 이런 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죠.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데를 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우리가. 우리가 그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린 속으로. 네. 예. 그린 속으로 들어가야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린을 그렇게 섭녀가 해버리니. 근데 우리 그린벨트라고 하는 게 지금 있잖아요. 이게 예. 성역인데 이게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산림 녹화하고 그린벨트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던 굉장히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산에다 나무 심고 그 나무 베이지 못하게 한 게 굉장히 잘한 거죠. 화전민들 다 산 밖으로 내보내고 뭐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아주 실패한 정책은 그린벨트예요. 무슨 얘기냐? 자, 그린벨트 이거는 1974년까지 그린벨트가 지정이 됐거든요. 1974년에 우리나라 도시의 외곽 경계선에다가 딱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74년에? 네. 그러니까 1974년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도시가 퍼져나가면 안 돼. 그렇게 울타리를 딱 쳐버린 거죠. 여기에서 좀 큰 도시들은 다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도시가 뭐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전부 어떻게 되느냐?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주택도 하늘로 치솟고 뭐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하늘로 치솟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 저 경상북도 봉화 이런 데 가도요. 예. 거기도 20층, 25층짜리 아파트들이 들어섭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어요. 예. 아니, 그 미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게 땅밖에 없는데 거기에 25층짜리가 들어서는 거예요. 왜? 땅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규제 때문에. 네. 뭐 다 농지고 산이고 그러니까 그걸 쓰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데는 어떠냐? 주택단지를 깔끔하게 만들어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번에 미국 같은 데 계속 이렇게 예. 대규모 개발이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벤츠급 주택들이 계속 들어서는 겁니다. 그렇게 집값이 안정이 되고. 예,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고 뭐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다차도 하나 소개하시죠. 예, 이거는 러시아의 예.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다차인데. 우리도 좀 저렇게. 그러니까요. 뭐 세컨 하우스. 예. 저런 거 좀 갖고 있으면 주말 가서 그러면 그것도 다 집 장사도 있고 뭐 집 건축하는데 그것도 챙기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예. 그런 걸 좀 풀어가지고 건설 경기를 좀 일으킬 수 있잖아요. 예. 대규모 토목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스크바 시민들의 3분의 1이 이제 다차를 갖고 있대요. 주말 농장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다 나간대요. 토요일 아침이나 뭐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은 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생활의 질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땅이 어디 있느냐. 그린벨트가 다 이런 땅이에요. 그래서 숲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린 예. 속으로. 그래서 그러면 정 이게 파괴되는 게 겁난다면 자 그린벨트 안에 들어가서 짓는 거는 최소한 땅의 단위는 100평 이상이다. 그리고 건폐율은 10%를 넘지 마라.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정원을 가꿔라 라고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가 바로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또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 근교에 생겨있는 이런 다차지구 또는 단독주택지구, 전원주택지구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전원주택 지으려면 저 양평, 가까워도 양평이에요. 예. 그게 뭐 어떻게 하는 짓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 다니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이렇게 그 토지 이용을 이렇게 좀 활용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짧을까? 고정관념에 꽉 들어박혀가지고 네, 선입견이나 어떻게,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가난하니까 삶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예. 나라가 좁은 나라가 아닌데. 어이, 우리나라 넓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 이렇게 궁색하게 좁게 예.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실 저렇게 확 풀어가지고 예. 그러면 일단 건설업이 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래가지고 뭐 다 연결돼서 좀 먹고 사는 문제들이
그리고 우리 생활의 질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냐고요. 이렇게 살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리프레시가 딱 주중에 와서. 그럼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좀 주제를 바꿔가지고. 네. 그린벨트 포기 한다 했다가 또 뭐 또 그냥 네. 뭐 난리치니까 또 이제 안 하고. 네. 그 또 이제 뭐 행정수도. 통일 한국을 보면 예. 구석에 저렇게 행정수도를 밀어 이 정도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을 많이 낭비되고 지금 저 집값 제일 많이 오르는 데가 세종시인데요. 세종시 집값 오르는 건 또 괜찮은 모양이죠. 저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생각도 이해할 수가 없고 참 민주당의 김태년인가 뭐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다 튀어나온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데 느닷없이 저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위헌 판결을 낸 걸 굳이 또 끌어내가지고 자 그러면 세종시를 만들었으면 세종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갔잖아요. 또 전국 곳곳에 혁신도시 해가지고 공기업들 다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집값이 안 올랐냐 그러면 그러게 아주 좋은 비유네. 도대체 좀 현실에서 돌아가는 거 그걸 좀 가지고 배우자 우리가 경험을 했으면 경험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현재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거 모면하려고 바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행정 뭐 그게 청와대하고 국회를 저쪽으로 옮겨간다고 해가지고 집값 떨어질 거라고 저는 믿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국회의원 자격도 없고 그건 인간의 머리가 아니다. 그거는 다 뭐 그 서울에 집은 두고 네. 또 내려가서 또 잠시 그러니까 서울은 그대로 있고 세종시 값 올려놓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 뻔히 알 거라고요. 뻔히 알면서도 그냥 지금 집값 막 오르니까 자기들 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그냥 다른 이슈를 들고 나오는 거라고 봐요. 정말로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 그냥 국회의원 옷 벗어라. 차라리 그런 국회의원은 탄핵을 시켜야 돼요. 왜? 자격이 없으니까. 그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지 뭐 너무 바빠가지고 무슨 학습할 기회도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되는 대로 던져요. 그리고 전국 곳곳에 지금 혁신도시라고 해가지고 다 비어 있잖아요. 예, 네. 그냥 펼쳐놓을 수 있는 건 다 펼쳐놨어요. 지금 남은 거는 국회하고 청와대 국회 청와대 가면 몇 명이 따라가겠어요 그게. 지금도 뭐 김천이라든지 그런 진주 같은 데 가보면 그 이제 우리는 다니면서 네. 이렇게 항상 자원 배분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니까 예. 야, 여기다 이렇게 그냥 개발해가지고 이 허허벌 판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낭비를 하고 여기 이게 혁신도시거든요. 이게 예. 전국 곳곳에 지금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여기.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작품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유령도시들이에요. 다 유령도시죠. 네. 주말 되면 뭐 텅텅 비고. 세종시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 다 유령도시. 주중에도 뭐 다 유령이에요. 예. 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지금. 예. 그, 이 수도권 기능을 분산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지금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이 후베이성 뭐 그쪽 베이징하고 이렇게 가지고 연결해서 만들어 놓는 그 중국의 수도권 계획은 그 수도권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 면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스케일이. 네, 스케일이. 그러니까 그리고 인구가 1억 명이에요. 수도권 인구 1억 명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수도권을 우리는 또 굳이 분산을 시킨대요, 또.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은 그냥 한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다 네. 보면은 세계사적인 전반적인 흐름이 초거대 도시를 향해 젊은이들이 계속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그게 시장의 질서인데 네. 그게 전쟁해가 어떻게 이기겠냐.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뭐 수도가 어떻고 지방이 어떻고 이젠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혁신도시에서 실패를 맛봤으면 거기에서 네. 아 이것은 사람들이 발로 선택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순응해야 되는 것이다. 안 가는구나. 이 정도로 네. 알아야 되는데 여기다 또 저렇게
삽질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국회하고 그거 가봐야, 청와대 가봐야 몇 명 안 가요. 지금 갈 사람은 다 갔잖아요. 그럼요. 갈 사람은 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갔냐면 진짜 간 건 아니에요. 다 서울에 있죠. 그럼 국회하고 청와대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하숙생들만 갔네. 네, 대통령도 똑같을 거예요. 대통령도 뭐 대통령 임기 동안은 거기 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임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데 갈 걸요. 자기 고향 어딘가로. 네. 그럼요. 자, 그럼 이제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게 이제 일단 유동성 공급이 늘어난 상태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난폭하고 거친 부동산 정책을 계속을 쓰면은 이제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관심거리가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가질 것 같은데 한번 책임은 당사가 지더라도 김 박사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예측 못하고 안 해요. 제가 예측을 해서 맞았으면 제가 부자가 됐겠죠. 예측은 투자가들이 하는 거고 또 점쟁이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예측은 집값은 좀 안정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뭐 아반떼급 집값은 안정이 되고 예. 단호하네. 벤츠급 집값은 계속 오른다. 왜냐하면 벤츠급 주택을 공급할 의향이 없고 의향도 없고 가능성도 의지, 없고 의지도 없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자각도 안 되고 예. 예. 그러면 뭐 계속 두드리기만 할 거다. 예. 그러니까 보유과세로 계속 두드리겠죠. 그런데 그것도 1가구 1주택은 또 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만 두드린다고 또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또 똘똘한 한 채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세값은 오르고. 김 박사님 전망은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그런 관계에서 미뤄볼 때는 벤처급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그런 시각의 관점의 변화나 이런 게 없으면은 계속해서 그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아반떼급 주택은 물량이 늘어나니까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가 그거 안 물어보는데 일본 보셨습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주택 가격이나 이런 걸 예상할 때 네. 대부분 사람들이 현재의 경제 상태가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때 네. 모든 그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내 기억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상당히 부동산 이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네. 반포에 그런 고급 아파트들 상당히 가격이 낮아졌던 데가 있었거든요. 2008년 뭐 그 무렵 그랬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도 그때 네. 그때가.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만일에 우리나라에 실물 경제 위기 같은 게 발생해 가지고 네. 외환 위기나 이런 것이 발생해서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고 네. 그다음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 금리 올릴 거 아닙니까? 채권단들이 그렇죠. 올리고 네. 네. 외자가 유출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지금 전망이 된 것도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이 높네. 그러면 뭐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거죠. 자산 그렇죠. 가격이 거기서 네.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부도난 사람들은 급매를 할 거고. 네. 그러니까 저 막차 타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실물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실물 경제가 별로 좋아질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네. 그 점은 한 번 정도 위기 관리 측면에서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럼 뭘 할 거냐, 뭘 살 거냐 그러면 캐시를 가지고 있을 거냐, 주식이냐, 뭐 금이냐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래도 집이에요. 똘똘한 한 채예요. 그래도 왜냐면 금은 그 거래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크죠. 예. 그리고 정말 위험할 때는 금도 위험해요. 일본은 어땠습니까? 일본에 장기 침체 들어갔을 때. 일본 집값은 이제 그 멈춰 있고 떨어지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이 벤츠급 주택 문제만 없다면 거의 정체 수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아반떼급 주택들의 가격 수준으로 거의 평준화돼가지고 평당 가격이 계속 그 수준으로 있거나 조금 올라가거나 뭐 그 정도 수준일 텐데 왜냐하면 공급이 많거든요. 공급도 많고 사람
인구수도 줄어들고. 예, 인구도 네. 줄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공급이 이 작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이 방향을 틀어 있기 때문에 은퇴자들의 자산가들 네. 그런 분들의 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은 대단한 내가 볼 때는 절실한 예. 주제네. 그러니까 공원급 신도시. 네. 그러려면 이제 그린벨트 과감히 풀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린벨트도 되고 뭐 지금 뭐 3기 신도시 만드는 그런 데들도 뭐 괜찮다고 봐요. 은퇴한 사람들은. 네. 다만 굉장히 비싸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이. 그리고 자기들끼리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그 정치적 상상력의 문제인데. 예. 네. 근데 그거를 한국인들이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면 뭐 계속해서 네. 이제 그냥 비싼, 그럼 이렇게 집값을 올려놓으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 자가당착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들이 살고 싶은 거는 연립주택이나 무슨 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그런 신도시에 있는 집들이 아니에요. 좋은 데 와서 살고 싶은 거죠, 다들. 그러면 그게 공급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또 못 보는 거예요. 주제를 이제 좀 바꿔서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인 또 헌법을 개정해서 토지 공개념을 넣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오래전에 또 토지 공개념 들여다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보유세는 어떻게 보유세 이야기는 예, 할 필요 없을까요? 보유세 하시면서 예, 합치면서 네. 예. 예. 자,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 그저 노태우 정부 때 토지 공개념 3법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잖아요. 예. 예.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박정희 대통령 때 등장을 했고 법으로 입법화된 거는 노태우 대통령 때인데 그래 택지 소유 상한제, 뭐 토지 초과 이득세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개발 부담금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였지만 원래 이 정말 골수 토지 공개념 론자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제도들은 아니에요. 그 제도는 뭐냐? 이 중국 같은 이런 제도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하지 말자는 거죠. 다만 쓸 수는 있게 해주자. 세상에. 네. 그 중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홍콩 토지는 예전에 식민지 때에는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 때에는 홍콩의 모든 토지는 여왕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한테 뭐 99년, 999년 뭐 이런 소유권을 매각했던 거죠.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여기 보면 이게 주택은 70년이고요. 사용권 기간이. 사용권이? 네. 중국도 그러니까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어요. 사용권만 인민이 갖게 되는데, 그래서 주택은 70년, 뭐 공업용지 50년, 상업용지 4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게 이제 사용료도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추미애 같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를 갔으면 좋겠다. 김수현도 이런 걸 지향을 하는 거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내놓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겁나네요. 네. 자, 실제로 그걸 하기도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예. 2018년에 없어진 이 강남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토지 임대부 주택이 2012년에 그게 분양될 때 2억이었는데 2018년에 8억이 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불만을 터뜨리고 이렇게 했던 거죠. 예, 불만을 터뜨리고 그러니까 이게 죽도밥도 아니니까 결국 이 제도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그들의 이념에 맞거든요.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사용권만 민간 개인이 갖는다. 그러니까 이게 소유와 거주의 분리 뭐 이런 거죠. 소유와 이용의 분리 이런 이념에 맞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냐? 결과는 봤잖아요, 이게. 2억짜리가 8억이 됐다. 그 얼마 사이에
그러면 도대체 뭐, 이게 뭔데? 이게 바로 사용권의 가격이죠. 이게 바로 집값이에요. 그리고 중국도 똑같아요. 이게 상하이 부동산 거래 추이인데요. 이 가격을 한번 보세요. 급등하네요. 2.1, 7, 2, 8 이게 2010년이었는데 이 가격이 평균 가격이 5, 3, 1, 8, 6으로 거의 2.5배가 되거든요.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10억짜리가 25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8년 사이에. 우리 이렇게 됐으면 아마 뒤집어졌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나라는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데 도대체 뭐가 오른 거냐? 사용권의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아. 집을 산다는 거는 사용권을 사는 거고요. 우리가 집을 사는 거와 그 사람들 사용권 사는 거하고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결국 이런 제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베트남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소위 그러니까 소유와 이용이 분리된 나라들의 실상이 바로 이거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전환되어 간다고 했을 때 다른 게 뭐 있느냐?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들이 더 나가서 아마 중국식 제도보다 더 나간 걸 원할 거예요. 그건 뭐냐? 너 팔 때 국가에 팔아라. 뭐 지금 80% 뭐 이렇게 올리면 나중에 100% CC 차익 100% 양도 차익 100% 달라고 하면 그거는 국가에 주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뭐 거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저는 그거에 만족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의 현재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국가에다가 반납해라. 네가 필요 없으면. 그러면 북한이 되는 겁니다. 뭐 어시시한 이야기네. 예, 국가에다 반납해라라고 하면 그건 북한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북한도 지금 그게 좀 느슨해져가지고 그게...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자기들끼리 사고 팔기 시작하면 중국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의 실제 모습은 이거예요. 중국, 베트남. 그런데 이런 걸 보고도 거길 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는 과정에는 자기들이 생색이 나겠죠. 뭔가 그럴듯한 걸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모습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왜 하느냐 도대체. 중국에 대한 뭐 그런 여러 가지 환상들이 지금까지도 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공수처법도 이렇게 도입하는데 보면 중국의 행사 소송법을 많이 뺏겼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유세라고 하는 것도요. 예. 보유세라고 하는 것도 자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치가 1경 정도 되는데 보유세수가 16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0.16% 정도가 돼요. 근데 미국은 얼마냐? 미국은 0.7%예요. 실효세율이.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 이게 주별로 보유세 실효세율이거든요. 재산세, property tax. 네. 그런데 이 중에 뉴저지가 가장 높은 주 중에 하나예요. 2.38%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라면 우리나라는 160만 원 보유세를 내는데 뉴저지 같은 경우는 2,400만 원을 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자, 그러면 뉴저지는 이 토지 문제가 집값 문제가 다 잡혔어야 되잖아요. 이겁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와 대한민국의 평균 이 주택가격 지수 19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저지의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2018년까지 제가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85% 올랐어요. 전국 평균. 뉴저지만 보면 2.2니까 120% 올랐어요. 한국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뉴저지가. 보유세는 우리나라에 15배나 더 많아요.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2,4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게 보유세를 내고 있는데 집값은 왜 이러냐? 그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미국의 재산세는 우리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미국은 재산세를 내면 그게 동네 주민들이 써요. 그걸 가지고. 학교, 경찰,
뭐 공원 이런 거 다 재산세 수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무관해요. 웬만한 돈은 다 중앙정부에서 오죠. 그래서 재산세를 얼마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네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어. 지방세가 거의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지방세이지만. 자, 그런데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10억짜리에다가 뉴저지처럼 2,400만 원 보유세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떨어지겠죠? 한 2, 3년 떨어질 거예요. 끝.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뉴저지가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세율을 올려가지고 세금을 세부담을 올려서 값이 떨어지면 한 번 떨어지는 거다. 예. 잠시. 예. 길면 2, 3년. 주식시장 같으면 그게 일주일도 길잖아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반영되지 않습니까? 가격에. 주택은 뭐 이 거래도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오래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2, 3년. 그럼 그게 거의 다 가격이 다 반영이 되죠? 다 반영이 되죠. 그러고 나면 그거와 전혀 무관하게 값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히려 더 가격을 올리는데 혁혁한 기여를 하죠. 가능성이 높죠. 높겠네요. 왜냐하면 주택 공급을 더 막을 거기 때문에 그게. 이거는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요 그래프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이 우리나라 토지공개념론자들이 그러니까 존경하는 나라예요. 덴마크 같은 나라가. 보유세가 높단 말이에요. 실제로 높아요. 자, 덴마크하고 한국하고 이 주택가격 변한 걸 한번 보시라고. 덴마크가 훨씬 많이 올랐죠. 지금 보면 뭐 우리나라는 80% 오르는 사이에 거기는 3.5가 됐으니까 250%가 올랐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네. 경제학 원리를 따지면은 세금을 올리면은 시간을 두고 당연히 가격에 다 증가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은 바로 반영이 며칠 되고 며칠 만이고 네. 집값은 뭐 1년이나 2년이나 네. 그렇게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 또 똑같이 오르고 투기는 똑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저렇게 올리는 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생산을 하는 사람들은 현금이 들어오니까 예. 저걸 그래도 뭐 힘들더라도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은퇴자들 같은 경우는 집 팔아야 되죠. 그럼 집 팔자니까 또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 올려가지고 예. 그걸 또 빼앗고 그게 팔 수도 없고 갖고 있으려고 하니 보유세 부담이 있고 그것도 집 한 채인데 근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못 해요. 우리는. 그래도 지금 이미 상당히 부담이 뭐 22% 이렇게 전년 대비 22% 이렇게 올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갈 정도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아닐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들이 다주택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사고가 이제 그렇다는 건데 다주택자에게 하듯이 1주택자에게 하면 정말 그런 일이 지금 생기는 거죠. 예, 1주택자를 저는 관심 있게 보는데 네. 아,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저도 올해 한 30% 지금 뭐 올라오는 것 같아요. 평소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참 뭐 지금 같은 불황 속에서 세금을 뭐 30% 40% 더 내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그 약탈 수준이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가수요와 실수요가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저는 그 구분도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거는 벤츠형 주택에 대한 실수요가 올릴 거다. 그렇게 봐요. 가수요가 아니고. 견인할 거다 이야기죠. 예. 실수요가. 예. 그런데 또 그게 견인이 되면은 또 다른 데 또 뭐 또 그걸 잡기 위해서 또 그럼요. 그럼 국민들의 불만이 또 그냥 폭발을 할 그럼 거고. 그럼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예. 이렇게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 헤어나지 못해요. 저는 장담 큰데 헤어나지 못해요. 아,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좀 여러분께서 완전히 이런 부동산 문제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 아마 여러분 보셨을 텐데 좀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방송 보시고 아마 거의 유일한 그런 저는 경제 전문 채널로 보는데 김정호 박사님 운영하시는 김정호 경제TV도 방문하셔서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